우리가 무릎에 발생하는 통증은 보통 중년 이후에 관절염으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젊은 층도 무릎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운동하다가 네. 이렇게 스포츠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즐기다가 무릎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때 만약 바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중요한데요. 오늘 무릎 통증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보시면은 무릎 아프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나이가 들면 무릎 아픈 거 피할 수 없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자동차의 부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부품들이 노후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손상되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무릎이 아픈 사람보다는 무릎이 안 아픈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된 부품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교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그때 고쳐서 쓰게 되면 충분히 안 아픈 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네. 오, 그래요? 네. 지금 무릎 아프신 분들께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파 이렇게 말씀들 네네. 많이 하시는데 네. 무릎이 아프면 다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가요? 대부분의 경우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체 인구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퇴행성 관절염을 무릎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55세 이상의 환자군의 비율이 전체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의 무릎은 기본적으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무릎에는 여러 가지 통증의 원인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퇴행성 관절염이 왜 발생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무릎 관절입니다. 제일 왼쪽 편에 보시면 위쪽은 대퇴골이라고 해서 허벅지의 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종아리의 뼈예요. 자, 이 두 뼈가 서로 맞붙는 관절을 우리가 무릎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뼈 바깥쪽에는 하얀색의 연골판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상처가 나거나 내가 잘못 쓰거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운동을 하다가 살짝 뭐 삐끗한다든지 부딪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증상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골판이 조금씩 찢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관절염, 염증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네. 자, 가장 오른쪽 그림은 연골이 거의 다 다른 상태에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KL 그레이드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를 0에서부터 뭐 3단계 정도까지 나누거든요. 자,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3단계까지 간 경우에는 통증도 극심할 뿐만이 아니라 보행에도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이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서 속상한 게 항상 이러시거든요. 아이고 무릎이야 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 라고 하셔도 안 가세요. 원래 그런 거라면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네,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를 놓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그리고 무릎 관절염이라는 부분들이 주변에서 다들 아프다라고 하던데 그리고 이건 어차피 퇴행성이기 때문에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라는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뭐 아픈 거는 조금 참으면 낫겠지 안 그러면 원래 아픈 거니까 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기를 놓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자, 젊은 사람들의 퇴행성 관절염이 최근에는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퇴행성 관절염이 예전에는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내가 뭔가 잘못 사용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나이가 젊을 때 빨리빨리 처치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그냥 가볍게 통증이 나타날 때 그때그때 처리를 하게 되면 그냥 침 한 번만 맞아도 되고 물리치료 한 번만 받아도 되고 아니면 먹는 약 한 3일 정도만 복용을 해도 금방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 괜찮겠지 뭐 찜질이나 좀 하고 기다려야지 라는 생각이 점차 방치를 해놓게 되면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었죠. 연골판이 조금씩 조금씩 뜯겨져 나가는 상황들이 어느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증상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보통은 통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통증도 뭐 쑤신다, 저린다, 뭐 콕콕 찌른다 이렇게 다양한 통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 봤거든요. 자,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가장 이제 주된 부분들은 이제 통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걸을 때 관절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부딪힌다는 게 우리가 툭 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사각사각하는 이런 뭔가 달아버리는 부딪히는 이런 느낌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무겁고 어긋난 것 같이 통증이 나타난다. 특히나 계단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불규칙한 노면을 다니거나 아니면 경사지를 내려갈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들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무게를 한쪽으로 우리가 소위 짝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한쪽씩 내가 왼쪽, 오른쪽 오래 서 있을 때 그렇게 몸무게를 실어보게 되는데 유독 한쪽으로만 통증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관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평소 때는 괜찮았다가 내가 뭐 평소 때 다니지 않았던 산행을 좀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인 날에는 유독 무릎이 붓고 그 밤에 열이 난다라는 증상들이 있다면 염증성의 반응이 진행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뻑뻑하면서 굽혔다가 펼 때 한 번에 펴지지 못하고 뚝하는 이런 소리와 아니면 걸리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서 좀 얘기를 드렸지만은 중년 이후에 관절염으로 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젊은층에서도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있다는 환자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요.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하다가 무릎에서 뚝 하고 한번 소리가 났었는데요. 그 이후로 밤마다 조금 통증이 있고 걸을 때마다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통증이 심한 편도 아니어가지고 병원에 가기 애매한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네, 이 젊은 분들이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환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만 많이 왔었다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 부분들이 퍼지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은 내가 과도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내가 잘못 사용해서라고 아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관절들은 그 관절의 고유한 운동 법칙들이 있어요. 그 패턴을 따라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굽혔다 폈다라는 이 동작들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평소 때 자세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운동을 좀 과도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으면서 근육의 패턴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골반이 틀어지면서 무릎에 걸리는 부하가 삐껴져서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릎 고유의 운동 패턴을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안에 있는 기계 부품들이 서서히 마모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운동 부족과 아니면 잘못된 사용들, 안 그러면 골반에서부터 나타나는 하지의 이제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최근에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무릎에 운동을 하다가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들을 자연스럽게 수행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뭔가 돌아간 상태에서 아니면 과부하를 준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내원을 해서 무릎 자체의 문제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다행히 무릎 자체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크게 없다면 무릎을 움직이는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엉덩이, 골반까지 이 부분들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 움직임을 바로 맞춰놓으면 다시 무릎 쪽에 걸리는 부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젊었을 때 발생한 무릎 통증은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하고 좀 방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움직임의 동작들을 다시 또 빨리 바로 맞춰야만 무릎에 무리가 안 가겠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연골 조직들의 파괴를 빨리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뭐 아주 간단한 증상도 무조건 병원에 가십시오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내 무릎의 통증이 아까 말씀해 주셨죠. 환자분이 밤에 통증이 좀 증가가 되고 열감이 나타난다는 부분들이 염증성 반응이 진행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무릎이 뭐 아팠다가 나았다가 아팠다가 나았다가 최소 두 번에서 세 번 이상 반복을 한다면 이때는 병원에 가셔서 내 몸의 이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설명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릎 환자분이십니다. 이분도 젊은 분이시죠. 네. 자, 이분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무릎 쪽이 이제 허벅지보다 종아리 쪽이 뒤쪽으로 빠져있는 백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둔부 쪽의 근육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무릎이 지금 뒤쪽으로 약간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무게중심을 무릎 관절에서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절 자체 부하가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죠. 네. 참 자세가 중요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둔부 쪽에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들. 우리 일반인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상 생활 중에서 우리가 엉덩이 쪽의 근육들을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루 중에 맘먹고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 한은.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무릎에 틀어진 부분들을 다시 또 잡아주는. 교정을 하고 있는 추뇌요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돌아간 부분들을 다시 바로 맞춰놨습니다. 마무리는 항상 약침으로? 네. 약침이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연부조직의 염증성의 네. 반응들을 줄여주는 황열해독탕이라는 약침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침을 맞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 무릎의 양측에 이제 대칭성으로 이제 투자요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무릎의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서 자극을 줌으로써 안쪽에 있는 조직액들의 순환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운동하다가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운동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동 패턴이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골반이 앞으로 쏠리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허벅지는 앞으로 밀려나가고 그 다음에 무릎에 부하는 많이 걸린 상태에서는 다칠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 자세를 잘 유지를 해야 되고 평소 때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 되고 평소 때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는 버릇들을 드려야 됩니다. 네, 일단 뭐 통증 생기면 우리가 진통제 찾듯이 한의학적으로도 이제 뭐 앞서 얘기가 나왔고 네. 화면에서도 봤는데 침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었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린다면. 네, 방금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성의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약침 요법들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연부 조직 쪽의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봉침 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은 마지막에 처치를 어떤 식으로 들어갔었냐면 연골 조직에 다시 손상의 재생을 복구시켜주는 네. 한약 요법으로 치료를 잘 했던 네. 케이스였습니다. 네. 정말 이제 바른 자세로 우리가 항상 운동할 때도 내 몸을 잘 체크하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바른 자세가 참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관절 통증, 네, 무릎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효선 리포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일단은 그 장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도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품이 좋을까 찾아보았는데요. 아보카도, 라즈베리, 네. 말린 완두콩, 또 아몬드에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더 많이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